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리러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복생자 예수 달리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찬대 소망 걱정끝이 전전해. 사랑의 주에 나의 빛노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탄생명 고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꿈과 다신까지 예수님의 고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창에서 걱정근심 전혀의 사랑의 주에 밝힌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축하하니 그 언젠가 승리의 길 골고에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세.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서 걱정근심 전전해. 사랑의 주에 밝힌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님과 다시 나의 능력 구하나니 부신 말까지 불결비를 전하지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흔들리나 하시니까 하시니 나의 능력 구하라 나를 사랑하시고 흔들리나 하시니 할 수 있나 하시고 할 수 있나 하시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흔들리나 하시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흔들리나 하시니 다시 있는 나의 능력 구하나 주저할까 하시 십자가를 지나시 할 수 있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시 희생하니 희생하니 능력이 하시네 희생하니 상처를 받는 가운데 하나가 사람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냥 뱉어버리는 이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가정이 이 상처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사람 부부가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복을 심는 말이 있고 화를 심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우시다가도 내려버리시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정상에 세워진 지도자가 가장 왕성한 전성기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보고 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이 인격입니다. 말이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40세까지는 왕자로 애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마치 인간 하류 인생이 되어서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루아침에 놀라운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런 느보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그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를 가는데 민수기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과정이라면 거의 절반쯤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아무리 지혜가 좋고 과학이 발달해도 홍해바다, 바다를 길 없는 곳에 하룻밤 사이에 길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상상 못할 일인데 하나님이 길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리셨습니다.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엿새 동안 내리고 7일째 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신 이 만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고기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수천 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고 있는 광야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지를 보면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먹을 것 주세요. 경제 문제입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은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왜 내게 맡겼습니까? 그 짐을 왜 내게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왜 저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지고 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분은 가족을 수발들다 보니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수발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무거운 이 짐을 지우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변한 모세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왜 나한테 고통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 모든 백성이 먹어야 할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 현장에 그날 또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 40년은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주신 것 기적입니다. 반석 쪽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세운 것도 기적입니다. 만나 내려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모든 백성이 먹어야 할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난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 닥칠 때 하나님은 안 계세요. 내게는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이 왔습니까? 왜 내게 하필이면 내게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자신이 한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는 말이 적시 나를 죽여 내가 이 나의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곤고함은 괴로움, 고통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무슨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이제 직분 감당 안 합니다.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는 내가 나란 말이 짤막한 구절 속에 14번 나옵니다. 전부 나를 앞세웁니다. 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고난 닥치면 정말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 가보면 민수기 20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11장에서 26절까지는 약 15장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면 안 됩니다. 명하라.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 백성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을 두 번 쳐버립니다. 결정적으로 할 명만 가려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이 사람이 혈기가 났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앞서버렸습니다. 노 지도자 모세도 이렇게 혈기를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했다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관석에서 물 내게 하시는데 거기에 자신이 앞에 서서 하나님은 어디론가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 말이 전혀 정화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이 지도자 모세를 보시면서 갑자기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 시종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7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톤 터치시켜 버립니다. 사람 바꿔버립니다. 이때 모세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뭐 혹시 몸이 약하고 병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약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존하세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게 해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평 그대로 심어집니다. 남을 칭찬하면 계속 내가 칭찬받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심으면 날마다 감사 조건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으로 말하는 데 달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다음과 같이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너의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그대로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지금 봅니다. 우린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이것이 네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안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말 그대로 해주마. 여기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꿈에 그리던 곳입니다. 이때에 그들은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12명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전부 낱낱이 사사시 다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이 대단히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린 다 죽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일곱 족속이 있다. 일곱 혈통을 가진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이건 싸움이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사막이에요. 집시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그 사막 문화밖에 모릅니다. 계속 걸어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는 전해지는 전승에 하면 화약이 이미 발명이 되었다고 할 만큼 이 가나안은 정착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급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돌아가자. 40년 전에 우리가 떠나왔던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0절에 하실 말씀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리니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분명 아낙 사람들도 있고 그곳은 분명 일곱 족속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능히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마. 그래서 10명은 사막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12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떤 말을 많이 심어왔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불평했으면 원망했으면 그리고 날마다 다투었다면 그것은
항상 다툼만 있는 자리, 원망만 있는 자리, 그리고 불평만 있는 자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어쩌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한 사람이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또 기도했던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닫게 해주신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상 18장에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등장되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12필 말이 이 황금 마차, 왕이 타는 마차가 있습니다. 12필 말이 달리는데 이 사람이 맨발로 달려서 말을 앞질러 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상 18장에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뒤에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열왕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넉넉하게 일했습니다.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여자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죽인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급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을 무서워하고 겁을 낼 때에 대 엘리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사람 바꿔버립니다. 모세도 자신 나 죽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사역 안 하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 바꿔버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 바꿉니다. 두 가지가 모세에게는 먹는 문제, 엘리야 같은 사람은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경제 문제 때문에 불평하시고 다투고 싸우고 혈기내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몇 마디 나쁜 소리 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혈기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싸웁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제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든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 금식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 이런 또 말을 씁니다. 그런데 작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할 것은 왜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너 입에서 내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싸우는 소리, 부정적인 이런 말을 뱉어낼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매일같이 돌고 잠을 재우세요. 계속 재웁니다. 6일 동안 그들은 성 한 바퀴만 돌아만 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잠을 자는 이유는 자꾸 불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용사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학자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정치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15세 때 이 사람은 벌써 인간 됨됨이가 하나님 보실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나를 통해서 다윗을 다 그 뜻을 이루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처음에 이 다윗을 보니까
인간이 똑바로 된 사람이에요. 내면적인 그 인간성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시편 39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무려 약 15년 동안 쫓겨다녔던 사람인데 죽음의 사슴을 수없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이다. 자갈 물고 있겠다는 겁니다. 자갈을 입에다 집어넣고 돌멩이를 입에 물고 있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내 입에서 함부로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고난당하고 도망다닐 때에 쫓겨다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갈을 내 입에 내가 물고 있겠습니다. 역시 다윗이 기록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자기 입술을 절제하기를 원했냐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문을 지켜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부정적 말할까 봐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좀 파수꾼 세워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말하면 실수가 반드시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절대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마세요. 나 자신을 돌아봐도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발등이 지금 불떨어져 있는데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가 태산 같은 기도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시선을 돌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들, 편당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투고 혈기 내고 소리 내면서 싸우고 치고받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서로서로 헐뜯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쟁입니다. 그리고 편당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전부 내 편 다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무슨 얘기입니다? 만찬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있죠. 떡과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 내 몸이다. 예수님 몸은 떡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떡을 내가 먹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도 피를 통하여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 편당하는 사람은 성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복이 없으며 죄사함의 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하신 말씀이 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또 짓습니다. 죄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 이것이 한국교회 비참한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성경은 따라서요. 너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남들이 들 때 은혜로운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2절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니라.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아가서 4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 드는 꿀과 젖이 있구나. 신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장차 예수께서 신부로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신부로 가는 자격은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꿀은 달고 달콤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방울같이 사람들에게 항상 달고 은혜로운 그런 소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에 띠는 항상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저선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12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했냐면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모함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이 모함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신 예수님이 법정에 서 계십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를 수십 개를 머리에다 씌워버렸는데 이 가시가 머리에 깊숙이 살 속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온몸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태양열이 내리쪼이는 이런 자기라는 태양열 때문에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된 것이 다 말라붙어버렸습니다. 상처 투성의 주님 몸은 오그라지고 있습니다. 쓰라리고 아프기만 합니다. 정신이 아득아득 나갑니다. 주먹으로 맞으셔서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눈까지 다 부으신 우리 주님은 머리에서 타고 내리는 피로 인해서 눈을 제대로 떠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억울한 일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채찍질한 그들에게도 한마디 비난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이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린 주님의 모습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처참한 인류의 전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 나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시를 지를 때 어떻게 질리냐면 빌라도 이 재판했던 이 총독이 하는 말이 그 핏값을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 거침없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인 이 죄의 저주를 내가 그 죄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죄값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뱉었던 이 말 한마디는 어떤 일을 가져왔을까요? 예수께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 떠나셨습니다. 그로부터 만 36년이 흘렀습니다. AD 70년. 지금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독일 역사 속에 있고 그리고 유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처참한 역사가 기록된 얼룩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36년이 흐른 후에 유대 땅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정예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죽인 전문가들이 10만 명이 물밀듯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꺼번에 몰살당한 사람은 100만 명이 죽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이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떠돌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유대인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그리고 생체 실험으로 무자비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껍질을 살까지 다 벗겨서 사람 사카스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누가 인육 비누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1945년 5월 7일 날 그들은 독립이 됩니다. 무려 AD 70년에서 1945년까지 약 2000년 세월 흐르도록 그들은 나락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약 2000년.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그 민족의 피비린내라는 이런 잔혹한 얼룩진 역사를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두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땅으로 내려올 때에 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 속에 더러운 영을 집어넣습니다.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자신 모르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소영입니다. 참소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한자로 보게 되면 헐떠들 참 아랠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헐떡기 좋아하고 아랠 소가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다 말 퍼뜨리기 좋아하는 이런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참소형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남을 헐떡기 급급합니다. 입에 거품을 품고 남을 헐떡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불평, 불만, 털 이런 것을 조성을 합니다. 가정이 돌아가서도 화목하지가 못합니다. 항상 찢어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사람은 참소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성령 역사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사람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헐떡기 좋아했던 내 입이 나도 모르게 바꿔져 버렸습니다. 항상 칭찬하게 좋아하고 화목하게 좋아하고 남에게 항상 덕을 세우는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나가야 합니다. 힘을 내시고 항상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